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씨 등이 해외 부동산과 관련해 불법 외환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휘말려 논란에 빚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같은 의혹을 해명하고 나선 가운데 어떻게 이 같은 일이 불거진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이 불법 외환 거래 및 해외 부동산 취득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12일 한 매체는 재벌 등 부유층의 해외 부동산 매입 실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등 44명을 적발했으며 위반 건수는 65건으로 금액은 1,380억 원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LA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한예슬 등이 이 같은 사실에 휘말려 연예계에도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 자본 거래는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여기에 연루된 이들이 부동산과 예금 등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방식을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신고 누락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경신고 누락에 대해 파악한 뒤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변경신고가 누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예슬의 소속사 역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예슬은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고, 이에 대해 한예슬은 관련 국가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견물 출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한예슬. 4년 전 드라마 스파이 명월 출연 당시 쪽대본과 촬영 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촬영 거부 후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돌연 출국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미녀의 탄생을 통해 안방극장에 복귀한 한예슬은 당시 심경을 전했는데요. 3년 만에 드라마를 복귀를 했고요. 그동안은 긴 시간이었는데요. 나름대로 저만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성숙한 시간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게 맞고요. 2014 연기 대상에서 중편 드라마 부문 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한예슬은 남자친구 테디는 물론 미국에서 날 보고 계실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수상 소감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드라마 미녀의 탄생으로 복귀하기 전 미국을 배경으로 한 화보를 통해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불법 외환 거래 및 해외 부동산 취득 의혹이 제기된 유명인 가운데는 최윤영 전 아나운서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외 소재의 부동산 불법 취득 의혹 속에 논란에 휩싸인 스타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